혹시 그 어떻게 어디 가서 그냥 사고로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예? 어? 뭐를 그렇게 당신이 대단한 집에 아들을 뒀다고? 정신이 이상한 거지, 엄마. 아, 난 아줌마 전 보기 싫어. 나가. 못해요, 여기? 뭘 못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소. 이름. 떨지 마세요. 떨어요. 자, 나의 네. 네. 왜 이렇게 머리에 화가 끝까지 차 있어? 응? 우리 엄마? 응? 요즘 좀 속상한 게 있어서. 왜요? 성격이 조금 불같나 보다. 예, 우리 엄마가 지금 사람 때문에 왔다 그런 게 맞아요. 응? 부부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직장 다니세요? 죽으세요? 네네. 근데 왜 부부 간에 갈등도 안 하고 아빠하고도 사이가 괜찮은데 왜 왔을까? 우리 엄마 지금 인간 때문에 조금 답답함이 들어오고 재물복은 없는 사주는 아닌데 응? 나이가 60에 본인이 밖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형제간에 가족간에 뭐가 티격이 있어요? 지금 안 좋게 들어오는데 사랑하고 구설이로 보이는데 이 무당이 맞아요?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왜? 며느리가 뭐 잘못했어? 왔어요. 네. 그냥 며느리가 꼴 보기 싫고 그냥 아들이랑 또 이렇게 와서 알랑방구 떨기랑 꼬라지도 다 보기 아들이랑?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뭐 며느리가 많이 잘못했구나. 응?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1년 됐어요. 1년? 네. 얼마 안 됐네. 응? 근데, 얼마 안 됐는데,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잘 사는 게 싫으세요? 가능하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혼을 했으면? 응? 지금 엄마 지금 며느리 때문에 온 거잖아. 그쵸? 예. 자, 아들 사주죠, 없어요. 이 아들이 구설이 드는 수구나. 자, 며느리는 이름이. 이 부부 사이는 올해 조금 힘들, 금전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으나, 얘네가 결혼하고 나서 금전으로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 사이는 괜찮은데 왜 어머니한테 많이 잘못했나? 우리 며느리가 아는 아들이 뭐 부모한테 못하나? 아니, 제가 없어서 하는 얘긴데, 아휴, 애교 떨고 아주 알랑방구 끼고 이러고 있는 사진 저한테 보내면 아주 핸드폰을 깨부셔버리고 싶어요. 누구한테 누가 보내? 둘이 아들이? 아들이요. 엄마한테? 예. 네. 그리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아주 사랑한다고 말리지 말라고 결국 그냥 말려도 너네 그렇게 연애 결혼한 결혼하더라고요. 거예요? 예. 네. 아니, 아들이 며느리하고 좋게 지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아들이하고 사이 좋으면 좋은 거지. 부부 사이가 남들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바람 피고 딴짓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응? 그래도 이 며느리는 여우같이 하는 거 같은데 왜 엄마가 본인하고 조금 코드가 안 맞기는 해요. 안 맞기는 한데, 시어머니하고 고부간의 갈등 같은데, 어머니가 며느리를 받아 안아야지 내 아들을 재금 내서 결혼해서 살게 했으면, 이제 신혼인데 1년이면 애기 있어요? 없죠? 예. 응? 아니, 아들은 착한데 며느리가
여우 같아가지고 그렇게 잘하던 아들이 요즘 저한테 잘 못하거든. 엄마가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는데 아들이 좋아할 게 있겠어? 그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엄마. 근데 어찌됐든 아들이 나이가 40을 바라보고 살잖아. 그러면 재금을 했으면 내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엄마가 이제 엄마의 선은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아들이 안방마님이 따로 있는데 그걸 자꾸 엄마가 옆에서 관여하고 그러면은 고부간의 갈등 나는 거 아니겠어? 엄마가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며느리한테 뭐 악감정이 있나 보다. 아들한테 뭐 결혼할 때 뭔가가 엄마한테 좀 서운하게 했나? 아니 그 거지 같은 년이 아니 가풍 있는 우리 집에 집안에 그냥 꼴랑 4천만 원 가지고 와서 그냥 기생충 마냥 그러고 있잖아요. 아들이 독자예요? 네. 응? 3대 독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구나. 4천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갖고 와도 지네들 잘 살면 엄마가 축복해줘야지. 시어머니 자가 그렇게 4천이네 뭐 응? 그렇게 돈의 숫자를 따지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엄마는 뭐 해줬어요? 아들 도곡동에 팔레스타 하나 해줬어요? 응? 그냥 집은 해줬죠. 요즘 집 없이 어떻게 장가가? 집 없으면 장가 못 가 엄마야. 근데 뭐 아들이 크게 해줬어요 엄마? 아들 직업이 뭐예요? 이 아들? 직장당이죠? 뭐 대기업 당이나? 아니요 그냥 그러면. 보통 중소기업. 너무 내 아들을 편애하는 것 같아 이 무당이 봤을 때. 여튼 그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주 집안이 그냥 자꾸 우환이 생기는 것 같아. 재물이 나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죠. 화목했던 집안이 그냥 맨날 싸우는 것 같고. 엄마가 싸움을 만드는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영화 올가미 알아요? 올가미? 알아요? 봤어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저한테 좀 보여요. 어? 엄마가 자꾸 그러면 이 아들 이혼해야 돼. 이혼해서 첫 번째 단추 못 꼈는데 두 번째 또 끼고 싶어? 그러기를 바래? 저기 혹시 그 어떻게 어디 가서 그냥 사고로 죽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예? 뭐라고? 사고로 죽일 수 있는 방법. 지금 엄마 지금 며느리를 죽여달라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법 같은 거 그런 거 이런 데서 하지 않아요? 그거는 청부살인자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럼 나도 지금 당신 며느리 아들 본인이 아들 챙기자고 나보고 이 무당한테 당신하고 지금 합작해서 며느리 죽여달라는 거야? 어? 안 엄마, 돼요? 안 돼요? 당신부터 죽어야 되겠다 엄마야.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이 신당 이 국가 원당에 이 말 신령님 계시는 곳에 엄마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뚫린 입 갖고 엄마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여기 재만스럽지 않아요? 어? 아니 테레비 같은데 보면 이런 무당집에서 그런 거 좀 해주던데. 엄마 잘못된 사고력이 많이 있네.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네 엄마. 어? 오죽하면 제가 여기 왔겠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죽하면은 아들을 꼬드기 해서 엄마한테 못할까? 어? 나이 어디로 먹었어요? 어? 어디로 먹었어요 엄마? 어? 여기 지금 무당집에 된다 안 된다 당신 사주 보러 오고 점보를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신년이 어떻고 올해 해가 어떻고 팔자가 어떤 거 이런 거 보는 데지. 당신 지금 며느리 악감정으로 엄마 그런 사고력이 있으면서 사고방식이 있는데 당신이 아들이 잘 되겠니? 어? 이 이상한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여기 점쟁이 이 점집에 와서 점을 보니까 무당들이 욕먹는 거야. 당신네들 맘대로 짓거리고 뚫리니까 꼬. 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뭘 도와줘? 뭘 도와줘? 아니 뭐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비법 같은 거 이런 데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줌마처럼 그렇게 악감정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와서 비법 알려달라고 하면 그 비법을 대면 다 죽을 것 같으면 5천만 동포가 하나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 감정 다 있어요. 어? 직성들 다 있고 사람 죽고 사는 게 아줌마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어? 이 아줌마 이상하네. 그 못된 심보야. 어떻게 60을 먹도록 그 나이 먹도록 그렇게 살았어? 응? 두 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닌 것만은 신기하네 아줌마. 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어? 아들을 가지고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엄마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3대 독자라 당신 아들이 그렇게 아까워? 어? 뭐를 그렇게 당신이 대단한 집에 아들을 뒀다고? 정신이 이상한 거지 아줌마. 아, 나, 아줌마 전 보기 싫어. 나가. 못해요 여기. 뭘 못해? 나가요. 나가 당신. 나 전 보기 싫으니까. 희한한 아줌마야 진짜. 아니 못한다고 그러지 뭘.